안녕하세요, 김현수입니다. 이렇게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고요. 이렇게 또 LG 팀에 와서 또 연승을 하게 됐는데 기분 좋습니다. 저희가 오원석 선수한테 저번에 좀 두 번 정도 약했던 것 같아서 좀 잘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를 해봤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타수는 상관이 없으니까요. 뭐 제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권창희가 와서 2번을 친다기보다는 그냥 2번으로 올라올 때가 돼서 2번을 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몸은 뭐 그래도 가기 전에 햄스트링 때문에 수비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햄스트링에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수비도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아직 제가 좀 멘탈을 좀 더 잘 잡으려고 하고 있고 좀 그런 쪽에서 좀 더 좋아진다면 더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뭐 사면서 배우겠죠. 샀으니까 배웠을 겁니다. 다시는 안 사겠죠. 없습니다. 제가 뭐 초반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연습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분위기 안 깨트리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. 네,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 지금 처음 본 거 아니고요. 인스타그램 저한테 쪽지 엄청 많이 날라와서 많이 봤습니다. 감사하고요. 여기 와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아쉬움 남는 건 아쉬움이고 이제 LG로 왔으니까 LG 선수가 돼서 또 LG 선수들과 함께 좋은 경기 해갖고 남은 시즌 더 높은 곳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LG 트윈스 외야수 이재원입니다. 솔직히 대단한 활약보다는 옆에서 앞에서 형종이 형도 잘해줬고 현수 형이 또 앞에서 또 깔끔하게 홈런 쳐주니까 솔직히 제가 한 거는 그냥 없어요. 형들이 앞에서 워낙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 숟가락만 얹은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치고 싶었고 그리고 팬들이 항상 괜찮아 이제 보고 싶다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엄마 아빠도 홈런 기다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홈런 그럼 오늘 그냥 홈런보다는 그냥 살아나가자 이 출루만 두 번 하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 나왔는데 앞으로도 출루만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맞는 순간 드디어 와주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눈 띄었어요. 아니요 못 받았어요. 네, 못 받았는데. 못 받았어. 아니, 창경이 아까 그 외야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창경이 갑자기 너 홈런 뿌려 해가지고 근데 봤는데 좀 헝공이에요. 이거 헝공 샘플 맞아요 했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지 장난치더라고. 그래서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공이. 네, 못 받았어요. 진짜 솔직하게 창경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. 항상 옆에서 모르는 거 챙겨주고 많이 알려주고 항상 이제 외야 나가면은 솔직히 창경한테 맨날 물어보고 엄마 같은 스타일이에요. 되게 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창경 감사하죠. 현수 형이 사실 아빠 같은 스타일인데 되게 뭔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뭔가 네 좀 멋있다? 네 그런 느낌이에요. 귀엽잖아요. 네 이제 그 명언도 명언이고 이제 항상 가슴 깊이 새겨있고 항상 핸드폰이랑 이제 제가 맨날 생각하는 모자에도 써놓은 게 있는데 뱅제도부자라고 언젠가 잘 될 거다 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 항상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고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만트라가 되게 네 되게 좋은 얘기예요. 이게 얘기하면 좀 길어져가지고 솔직히 제가 형들한테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솔직히 너무 솔직히 좀 과분한 것 같아요. 저한테 앞으로 더 잘해가지고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, 끝. 그냥 잠시 빅보이라고 들었으면 좋겠어요. 저야 눈물 안 흘렸어요. 살짝 흘리긴 했는데 우는 게 좀 쪽팔리니까. 근데 저도 안 울려고 했는데 이군 얘기 딱 나오는 순간에 너무 그때 진짜 지금도 사실 웃고 왔는데 그때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. 이제 안 울 거예요. 안 울 거예요.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또 기분 좋게 해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